이런 변태적 성행위는요, 즉시 결혼을 중지시킬 수 있는 남성의 100% 귀책 사유가 됩니다. 근데도 왜 굳이 결혼을 하고 6일 만에 도망을 갔으며 왜 굳이 또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업체의 진정성, 그리고 이 여성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도 입을 꾹 닫았던 업체.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배정 PD입니다. 오늘 방송 다들 보셨겠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피해자와 이 도망간 아내, 이 둘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기보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남편의 귀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릴 때 조금 이제 보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었는데 조건이 이거였어요. 보증물 빼고 그 다음에 2차 때 혼인신고 얻으라도 관계를 안 맺겠다. 내 여자라 생각하고 와서 바로 제거 수술하고 7일날 이때 혼인신고하러 가면서 뭐 관계는 없었다. 아내가 싫다고 했고 그래서 제거 수술까지 받았다. 그리고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이 프로그램에서 업체 대표 중에 한 분이 디민 그 각서를 슬쩍 확인을 했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살던데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다, 만일에 그렇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 역시 신뢰에 대한 금이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 업체는 이 각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자필로 썼다는 이 각서가 실제 이 피해자의 자필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서가 조작이 됐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아내를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인터뷰가 가능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와 6월 달에 통화를 하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합의서 같은 걸 하나 쓰셨대요. 합의서요? 이거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진짜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니, 그 저는 그때 보증물이 있었고. 네네. 말도 안 되는 거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제 보증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증물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전혀 쓴 적이 없다. 네네네.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때려치우고 싶네, 진짜. 자, 여러분들 6일 만에 도망을 가서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쩐티 구티엔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입국 6일 만에 도망을 간 다음 전국 투어를 끝내시고 구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와 의뢰인이 함께 구미를 찾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실제로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증거까지 나왔고요. 증인까지 나타난 상황이죠. 그리고 업체 쪽의 주장은 이 피해 남성이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 이 여성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겨서 다음날 이 남성에게 각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서는 현지 에이전시와 업체가 각각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업체와 에이전시는 남편의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여성에게 증언을 들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남성의 자필 각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보여주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이고 이 증거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 남편은 이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여성을 찾으려고 하는 진정성 역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6일, 그 6일에 대한 진정성 역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각서 부분에서 너무 미심쩍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이 업체의 말이 사실이고 이 각서가 진짜라면 왜 이 업체는 이 결혼을 즉시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을 했을까요? 내일 아니니까?
이 여자가 당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시켰을까요? 그렇다면 이 각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각서일까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각서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왜 그 무서운 변태적 성행위를 당하고도 굳이 이 남자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걸까요?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면 이 결혼 중지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도 왜 굳이 결혼을 하고 6일 만에 도망을 갔으며 왜 굳이 또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업체의 진정성 그리고 이 여성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국제결혼 현장에서요 이런 변태적 성행위는요 즉시 결혼을 중지시킬 수 있는 남성의 100% 귀책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각서만 받고 이 결혼을 유지시켰다는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그 변태 성욕자에게 이 여성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결혼을 중지시켰어야죠. 결혼을 중지시키고 한국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그런 일이 다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도망을 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 남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각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무조건 이 남자의 책임이라고 몰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니까요. 우리가 뭐 사야 됩니까?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진행시키고 이 여성을 이 남성에게 한국에 보낸 이 업체에게 정말 보름이 돋습니다. 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돈을 받고 이 여성을 남편에게 팔아넘긴 게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증거를 이리저리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각서 본인들한테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만일에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중지시켜야 될 그 모든 사실을 그 각서 하나로 덮겠다. 그리고 책임을 없애겠다. 글쎄요. 저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예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도 입을 꾹 닫았던 업체. 저는 더 이상의 의견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